그래서 팀워크가 좋기로 또 소문난 우리 에이스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에이스 애정선 시간인데요. 저희가 출제하는 멤버들에 대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분께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스케치북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자 스케치북을 나눠주세요. 네. 자, 아직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질문을 쓰는 거구나. 다들 수능 볼 준비 됐나요? 네. 아, 네. 자, 도전 걸준대.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준이 데뷔 전 출연했던 뮤지컬 페스트에서 맡은 역할의 이름은? 와, 나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진짜. 와, 이게 너무 자, 와우씨, 와우씨. 컸네. 딱 뜯겼어요. 뭐야? 딱 뜯겼어요. 아,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딱 뜯겼어요. 저도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그쵸? 맞추면 좋죠. 오,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본인이 모르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꺼 봤어, 와우꺼. 그랑조 뭐야? 너무 예능으로 왔다. 아, 죄송합니다. 사실 몰랐죠? 네. 아니, 아니, 문제를 듣자마자 병관식 걸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잠깐했어요. 아, 애정이 없네.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다 아는데. 아니, 잠밖에 기억이 안 났어. 음악이 없다, 진짜. 아니, 왜 여주인공 기억이 안 났어? 사실 잠밖에 기억이 안 났어.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이 데뷔 전 출연에 우승했던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어떤 가수의 회차였을까요? 너무 쉽다. 아, 이건...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가수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오, 제일 빨리 쓰셨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빵! 아, 다 맞췄네요. 나세븐세븐이에요. 이거 문제 쉽다, 쉽다, 이거 쉽다. 되게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정답 가세븐 선배님 맞았고요. 야,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자, 다음. 좋아.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지. 서로한테 이거는 연도까지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와우의 생일은? 어? 어? 여기서 와우 씨가 틀리면 진짜 재밌어요. 준 선배 지금 동국이 왔어요? 뭐지? 동국이에요. 저한테 보셔도 리더님? 전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모르면은 너무 쉬운데? 어? 모르면 진짜 큰일 나지. 자, 리더님? 힌트 드릴까요, 힌트? 네. 무슨 날이에요? 응. 야, 이건 너무 다져. 와, 진짜 너 이거 모르는 준이 형 약간 바본데?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올려주세요. 뿅! 다 맞췄나요? 맞나요? 아, 맞다. 오! 맞네요. 역시. 다 맞았네요. 어, 순간. 아, 기억이 안 나. 아름답다. 이랬으면 진짜 약간 그랬을 뻔 했는데. 사실 근데 사실 생일 모를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진짜로. 네. 그냥 이번 소리예요. 자,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병관이 본명으로 활동명을 변경하기 전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써주세요, 그래. 아, 영어로 영어로 풀링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영어로 틀린이요? 영어 스펠링 틀리면 틀린 거예요, 말이에요. 영어로. 벌써 공개했어. 전화 보여주세요. 이거 너무 쉽죠. 제이슨. 제이슨 이순이래. 이순이. 아 여기 제이슨. 아 오케이. 제이슨. 제이슨. 문제가 너무 쉽나 보다. 네, 너무 쉬운데요. 약간 그 난이도 최하. 저희가 한 3년 동안 붙어만 살았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일단 틀린 사람 한 명 있으니까. 괜찮아. 벌칙만 받으면 되니까요. 자. 아 벌칙이 있었구나.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찬이 고등학교 시절 속해있던 비보이 크루의 이름은? 오, 이거 어렵다. 어, 잠깐만. 지금 약간 동공진이 좀 오셨어요. 다들 모른다, 이거. 이거 왜냐면. 어? 나 아는데? 데뷔 전이니까. 아, 과연 와우씨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올려주세요. 발렌타인 크루? 오! 오! 브라! 뭐야? AKA 버기. 어, 나도 못해! AKA 버기가 뭐예요? 예, 이게 사실 활동 네임이었고요. 애니메이션 쿨 아니었나요? 애니메이션 쿨은 소리예요. 아, 혼자 정답이다. 아, 여기서 저. 오, 발렌타인 크루. 아까 댓글 중에 그거 있었죠. 병관이 왜 잘 맞춤? 병관이 왜 관심 엄청 많아요. 네, 정답 발렌타인 크루 맞았고요. 아,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오. 멤버 전원의 혈액형을 쓰시오. 아, 너무 쉽다.
아직 안 쉬운데요? 지금 찬 거밖에 안 쉬운데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 미안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답. 아, 여기 탈락자 있습니다. 이거 맞나? 자, 이거 맞나? 나만 틀린 것 같은데? 와우 형 틀렸어요. 와우 틀렸어. 네. 아 혹시 틀린 거 같고요. 자, 저... 아 또 내 것만 틀렸어. 나는 형이랑 바뀌었어. 아 경만 씨가 맞고요. 아 저도 맞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준오 동은 A 와우 정말 애찬오였습니다. 이렇게 도 몰라? 아, 진짜 서운해. 알았어. 나 여기도 이제 기억할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도 몰라? 자, 미안해. 알았어. 그러면 미안해요. 1등과 꼴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정답은 병화 씨가 1등인 것 같고요. 병화 씨 다 맞췄죠? 네, KBK 와. 1등. 병화 씨 만점이고 와우 씨 꼴찌. 와우 씨 꼴찌. 형 왜 나오면 다 타죠? 어? 다 꼴등이야? 아, 몰라. 가장 적은 지금 마우 선배님 가장 적게 맞히셨잖아요. 네. 가장 적은 정답을 맞춘 멤버에게 우리 멤버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줄 테니까. 가는 좋아. 아 이거 애니메이. 자자 하시 받으라고 준비를. 자 저희가 또 특별히 사이즈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별로. 내가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아 깜빡했다. 바로 시행하면 되나요? 네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하나씩만 하는 거죠? 거부할 건이 없어요. 아, 걔 상관없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저희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 그쪽 붙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방송 끝날 때까지. 아니. 방송이에요. 방송이에요. 잠깐만. 모니터 한 번만 기다려. 기다려. 그렇죠. 낙서보다는 나을 거예요. 네. 애 좀 생각해 주면 저는 생각해 드리고 싶은데 멤버들이 무슨 가래요. 되게 사이가 좋네요. 구렛나루 해 주세요도 있어요. 구렛나루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아, 정말요? 기다려. 팬분들이 아이돌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아달라고. 네, 아, 저희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얘네들 아이돌 맞아요.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네. 맞아, 네. 자, 자 끝났습니다. 에스 여러분들 공개해 주세요. 제가 경과 선배님 안 끝났어.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저희가 손자 수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자 이제 앞에 나오셔서 포토타임 잠깐 갖고 해야죠. 포토타임도 있나요? 네, 네. 그렇죠. 다 추억인데. 아, 자신 있게 포즈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즈.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둘, 셋. 찰카. 멋진 포즈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그거 끝날 때 본인이 뜯고 싶으면 지금 뜯으셔도 되고요. 아, 아 진짜요? 네, 뜯으셔도 되고요. 네. 어, 메이크업 지워진대. 선 생겼어. 형 안 뜯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생긴데. 안 뜯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애매하네요. 뜯기도 그렇고 안 뜯기도 그렇고. 아, 위에 것만 아, 이거만 그러면 사실 이건 눈이 안 떠져가지고. 붙이면 약간 자국 생겨가지고. 자, 다음은요. 앞서 진행했던 또 애정고사로 인해서 다소 서운한 마음이 생긴 멤버들을 위해서. 안 되겠나봐요. 네. 마우씨 잠깐 다녀오는 거 같아요. 나가서 수영 좀 하고 오세요. 마우씨 화장실 좀 다녀온대요.